러시아의 자존심이라는 최첨단 탱크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습니다.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던 주력 전차 T-90 얘긴데요. T-90이 전차가 포탑을 통제하지 못해 회전하는 디스코 헤드 결함을 보인 끝에 상대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폭파된 겁니다. 27일 영국 텔레그래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러시아의 가장 현대적인 전차가 전장에서 포격을 받는 동안 포탑이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하는 디스코 헤드 결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러시아의 T-90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격전지인 도네츠크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.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T-90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브래들리 장갑차와 교전 중이었고 우크라이나군은 근거리에서 T-90을 향해 25mm의 기관포 사격을 개시했습니다. T-90은 전면 장갑이 두꺼워서 사격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입지 않았지만 갑자기 통제력을 잃더니 전차의 포탑이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는데요. 결국 전차가 나무에 부딪히고 나서야 회전을 멈추고 맙니다. 이후 T-90에 탑승해 있던 러시아군은 더 이상 브래들리와 교전을 벌일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전차를 버리고 도망쳤고 해당 전차는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 공격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. T-90에서 디스코헤드 결함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. 과거에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T-90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후 디스코헤드 증상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한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. 전직 영국군 전차사령관은 텔레그래프에 T-90의 이러한 결함은 미숙한 승무원과 열악한 전자장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. 그는 전차의 차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포탑이 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될 때 경험이 없는 군인들은 전차 안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. 그때 전차가 통제불능 상태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코 헤드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그는 또 전자제품 고장 때문일 수도 있다. 서방 전차는 상당히 정교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 같다며 T-90에 탑재된 전자장치 중 일부는 서방에서 조달된 것인 만큼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습니다. 한편 대당 가격이 450만 달러에 달하는 T-90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, 독일의 레오파드2 등 서방의 3.5세대 전차에 비견되는 전차로 125mm 활강포와 열화상 조준 장비, 자동 장전 장치, 자체 방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최근 러시아는 40여 년 전에 제작된 구형 T-72 및 T-80 전차에 상당한 손실을 입으면서 점점 더 많은 T-90 전차를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.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.